짠, 나왔어요. 오늘은 건강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원래 매년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제가 계속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임신과 출산으로 약 3년 정도 건강검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기다리던 건강검진을 오늘 같이 받으러 갑니다. 짠! 장장 4시간에 건강검진이 끝났습니다. 건강검진이 끝나고 죽을 챙겨주셔서 죽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해요. 아, 집이 아니고 제일 내일 하러 갈 거예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신장 엄마도 합류해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정신없이 정말 엄청 바빴는데 이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피로가 싹 풀린 느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하루를 잘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루 끝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 그게 먹는 거든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거든 이렇게 영상 속에서 엔젤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 그런 일들 하나이면 나의 삶은 온전히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살줄게. 이제 벗고 싶어졌어. 야, 이러나? 아이 귀여워. 이제 벗고 싶대. 싫대 싫대. 뭐야?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짝꿍. 루이야, 누나 좀 봐봐. 크크! 알았어, 아빠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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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지. 사진 찍어줘, 사진. 네. 아!
아빠 거. 아빠 거. 짠, 나왔어요. 저희가 스토킹 요일을 이렇게 쌍둥이로 앞으로 하는 거를 구매를 했다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번엔 커넥터가 있긴 한데 뒤에는 바퀴를 따로 나중에 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물론 잘 결합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내리막이나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앞에 또 큰 애기 같으면 뒤에 이제 루이는 앞이 계속 이 모습이어가지고 풍경을 구경을 못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유모차 하나하나 두 개를 사가지고 사제 커넥터를 붙여서 양 이렇게 옆으로 해서 끌고 다니면 돼요. 매장에서 조립하는 거를 도와주고 계세요. 아주 친절하게 조립을 도와주고 계세요. 상태에서 요 끼우면 돼. 안 빠지지. 아 빠시면 돼요. 네. 굳이 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 안 쓸 때는 그냥 안으로 넣어서 그냥 네. 스탠드용으로 쓰시면 돼요. 아. 그래서 굳이 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아, 끼면 있어요? 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커버가 들어지면 얘는 그냥 이렇게 빼서 얘만 아. 빠시면 돼요. 네네네. 그다음에 얘를 뒤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벨트 매듯이 쭉 잡아당기는 찍찍이 하시면 돼요. 지금 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 안에다 넣은 거죠? 네. 아, 이게 네. 움직이지 말라고. 아. 왜냐면 단계가 3단계로 여기 맨 밑에 1단계로 좀 하는데 네. 얘가 뜨면 네. 자꾸 움직이니까 아. 얘는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다 갈 때도 중간에 할 때는 얘 네. 하나 빼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여기다 할 때는 얘까지 아. 빼고. 아. 네. 집에서 저희가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인님. 네. 잘 맞추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끼우고. 얘는 고리가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 끼우는 데가 있어요. 여기 동그란 거. 거기다가 그냥 끼우시기만 돼요. 움직이지 않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각을 잡아주죠. 그러면 끝. 한결같죠? 저는 뭘 좋아하면 꾸준히 잘 질리지도 않고 꾸준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짠! 차가운 물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주가 잠들고 밖에는 또 비가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저희는 주차장에서 1시간 반 정도 저희도 좀 쉬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엔젤님들이랑 무물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진주도 꿀잠을 자고 비가 났지요. 이제 어디 가지? 벌써 이제 점심 먹고 나왔는데 4시 반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곧 저녁 먹어야 돼요. 우리 아기 엄마들 공감하시죠? 나오면 뭐 먹이고 기저귀 갈고 하면 하루가 끝나 있어요. 근데 이러려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없어졌잖아.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 있잖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뭐해? 오늘 하루 종일 차에만 있었다, 그치? 네. 응, 차에만. 저희는 드라이브하고 시간도 애매하고 갈 데도 없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고 있답니다. 예뻐. 오늘도 고마워. 조물조물. 에이, 엄마 다리 아프다. 조물조물. 조물조물. 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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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 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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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오고. 아야. 뭐야? 뭐야? 눌러주는 거야? 아야! 아파! 영동 통닭에서 옛날 통닭을 시켰어요. 닭껍질. 옛날 통닭만 먹는 줄 알았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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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짠! 짠! 춤추는 거야? 끄구. 짠, 나왔어요.
계단도 잘 가요. 요즘 시계를 좋아하길래 선물로 구매를 했어요. 진주랑 이모님이랑 수업하고 맛있는 점심 먹고 집에 진주 데려다 주고 저는 나왔어요. 오늘 피부 관리 있어가지고 피부 관리 받고 드라이브 살짝 하고 얼른 집에 가려고 합니다. 필수예요. 케일이랑 타서 먹어도 맛있는데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잊으셨다면 저랑 같이 얼른 지금 당장 주세요. 사실 제가 제일 잘 먹는 저의 기획전이에요. 힐링의 시간. 좀 잘 거예요. 너무 피곤해. 밥 먹고 있었어. 민트! 엄마한테 민트 먹어! 아, 예뻐. 아기 상어. 상어 어떻게 해? 모이는 어떻게 해줘? 새한테? 짹짹짹 새한테 어떻게 해줘, 모이? 응. 모이, 맞아. 어, 그렇게 줬지. 뭐해? 조심조심. 짠, 순간 이동. 아이들 자는 거 보고 옷 갈아입고 밥 먹으러 왔어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저녁 먹자고 해서 오랜만에 영동장어에 왔습니다. 아니, 여기 장어집 아니에요? 장어집 맞죠? 새우집 아니에요? 이 정도면? 새우와 주세요. 이거 혹시 백발장어 살아있는 거 보시겠어요? 예. 장모님 드시고 싶으시죠? 강화도 갯벌장어예요? 네. 양식이에요? 갯벌장어는 양식이라고 하긴 했는데 갯벌의 프로그램인 거기 때문에 갯벌은 우리가 만든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거 안 돼. 아니 저 괜찮아요. 드세요. 20만 원짜리 복도생. 어때요? 맛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깨끗하게 씻고 누웠어요. 오늘 참 행복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전화 한 통이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 아침 공기를 맞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새삼 오늘 하루에 감사함을 느꼈던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막 더 행복해지잖아요. 제가 긴 시간을 산 건 아니지만 부쩍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 삶 속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나는 감사와 행복을 선택할 거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선택마저 버거울 때도 있죠. 저라고 왜 없었겠나요? 있죠. 그렇지만 그 불행 속에 갇혀서 아, 나 불행해. 나 너무 힘들어. 왜 나 빼고 다 행복한 거야? 해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근데 내가 행복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면 달라집니다. 행복은 습관이거든요. 물론 그 일어서는 게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모르는 힘듦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게 행복과 감사, 불행,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감사와 행복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감사와 행복, 그 키워드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해서 힘차게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행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